천안과 아산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나와 주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범호 기자, 2일에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선 지난 주말 2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일 오후 1시 기준 천안과 아산에서 추가 확진자 6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산 60번 확진자인 50대 남성과 관련한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확진자만 2일 오전까지 22명에 달합니다. 아산 60번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확진자가 다녀간 주점의 주인과 종업원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점 주인은 확진 판정 이전에 사우나를 방문했는데 이곳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사우나에서만 12명이 감염됐습니다. 아산에선 60번 환자의 직장 동료 5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주점 주인을 형사 고발했다고요. 네, 최근 5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가 22명에 달하자 천안시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주점 주인을 형사 고발했는데요. 사우나 방문 사실을 숨겨 이동동선을 은폐한 혐의입니다. 천안시는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해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아산 60번 확진자 고발 여부에 대해선 아시와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일 오후 1시까지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567명입니다. 이 가운데 409명이 퇴원하고 8명이 숨졌습니다. 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